희망의 속삭임. 오른손 멜로디 쳐보겠습니다. 투로 G. 오른손에 두 가지 음이 나와요. 손가락 번호를 3번과 5번으로. 네, C 코드가 이거잖아요. 네, C를 제외한 E하고 G를 밤까지 치시고, 그 다음에 D 샵, F 샵, 샵이 두 개가 나오죠. 2하고 4, 2번과 4번으로. 네, 이렇게 반음이 내려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딴따라라 이렇게 2-4로. 그 다음엔요, 내추럴 사이, 제자리표가 나왔죠? 1-3로 D하고 F를 치는 거예요. 네, 그 다음에 또 C하고 E, 1이랑 2로 치시면 돼요. 그 다음에는 손을 떼어서 E하고 C를 1이랑 5를 쳐요. 네, 이 부분은 따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. 다시 한번요. 어둠 밤, 거기 손가락 번호 다시 3번, 5번으로 시작하세요. 3, 5. 그 다음에 2, 4. 그 다음에 1번, 3번. 그 다음에 1번, 2번. 그 다음에 손을 띄고 1번과 5번. 이렇게요. 그러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요. 헷갈리죠? 네,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, 자, 왼손을 나갈게요. 자, 코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. 코드는요, C, F, G7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중간에 G가 나올 때, 네, 이렇게 올라가고 D7, 또 G, 네, 이렇게 나오는데요. 17마디에 보시면 N, C가 있죠? 그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non 코드. 그러니까 코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얘기는 왼손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. 오른손만. 네, 오른손 어차피 두 파트로 돼 있잖아요. 그다음에 C 코드 나왔죠? 그다음부터 코드를 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왼손은 그냥 코드를 안 눌리고 오른손만 17, 18마디는 오른손만 치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19마디에서 네, C 코드를 짚어주시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패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. 우리가 이 노래는 세 가지의 패턴을 사용하면 아주 멋있는 곡이 되거든요. 자, 처음부터 16마디. 그러니까 첫 번째 줄, 두 번째 줄은 여러분 그냥 세 박자로 이렇게 눌러주세요. 심플하게 코드만 눌러주시면 돼요. 세 박자. 빠밤. 네. 이렇게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17마디, 18마디는 치지 말라고 그랬죠. 왼손을 두 마디 쉬시고요.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. 19마디와 20마디를 꽁짝짝, 꽁짝짝으로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왈츠 패턴이라고 하죠. 자, C 코드죠. 19마디, 20마디 다 C 코드인데 이거를요. C를 먼저 치고 나머지 두 개를 나눠서 치는 거예요. 꿍짝짝.
두 마디만요. 그 다음에 G 코드 세 박자 그냥 눌러주세요. 불러. 그 다음에 G, G7도 이렇게 치는 거예요. 궁짝짝 궁짝짝 G와 G7 그러니까 G, D, G, B로 쳤으니까 이렇게 치게 됐죠. 그 다음에 G7은요 뭐예요? 그러니까 D만 치고 F, G, B 세 개의 음을 마지막에 두 번을 쪼개서 치는 거죠. 네,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G로 두 번 치셔도 돼요. G 코드 이렇게 치던지 이렇게요. 네, 그 다음에 25마디 다시 세 박자 눌러주세요. 26마디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27마디, 28마디 두 마디만 또 꽁짝짝 왈츠 패턴으로 해피. 네. 그 다음에 또 눈부시게 블럭으로 치시고 G7 블럭 그 다음에 또 꽁짝짝 두 마디 이렇게. 그러니까 정리하면 19마디, 20마디 23마디, 24마디 27마디, 28마디 그 다음에 31마디, 32마디 공통점이 뭐예요? 오른손을 계속 세 박자를 눌러주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왼손을 꽁짝짝을 쳐준다는 거죠. 네, 오른손이 이렇게 리듬이 많이 변화되고 많이 취해야 될 때는 사실은 왼손이 더 심플한 게 좋아요. 오른손이 계속 눌러줄 때는 왼손이 뭔가를 쳐주는 게 좋지요. 네,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. 오른손이 바쁘면 왼손은 간단하게. 오른손이 계속 누르고 있을 땐 왼손이 뭔가를 쪼개서 치는 게 좋다는 거예요. 네,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도전. 33마디부터는요. 마지막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로큰 코드. 33마디에 G7 코드가 나오잖아요. 블럭으로 치지 마시고 세 개를 쪼개는 거예요. 네. 4분의 3박자이기 때문에 세 개로 쪼개서 하기가 참 좋죠. 이렇게 두 박자 C 그 다음에 G7 C 그 다음에 41마디 F 마지막에는 C에서 끝내주시면 돼요. 네, 마지막은 C, E, G 한 번만 치고 마지막 C만 치면 끝나는 느낌이 들어요. 자, 아주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네, 한번 큰 높은 산을 우리 한번 네, 이거를 넘어 봅시다. 자, 갑니다. 자, 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. 자.
그만 치고 끝내주시면 돼요. 네. 자. 복잡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네. 너무 화려하게 느껴져요. 세 가지나 다양하게 나오니까요. 그죠? 그래서 C 코드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눌러주시는 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.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